어제 보니까 29번 환자가 발생했고 29번 환자의 아내인 30번 환자도 어젯밤에 확진이 됐어요. 근데 29번 환자는 지금 중국에 갔다 온 적도 없고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을 접촉한 것도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지역사회 감염된 분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 동네에 피코피코 소아과로 유명한 그 하정훈 소아과 원장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거죠. 전염병. 전염병은 전염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전염을 시키느냐, 전염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사망자가 1,500명이 넘는 거죠. 그리고 확진자가 6만 명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금 어떠한 입국 제한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1월 그 중순경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을 때 중국 내에 이것이 만연되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서의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 중국발 항공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 입국하는 이 항공기가 2월 4일에 입국 제한 조치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13,000명씩 들었어요. 중국에서. 그것도 약간 줄어든 숫자가 13,000명이에요. 하루에 13,000명이 중국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2월 4일에 이제 정부가 드디어 이 편수도 좀 줄이고 입국도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걸 해갖고 뭐 조사를 하고 뭐 자기 주소랑 반드시 어디에 체류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뭐 이런 앱을 깔아서 앱으로 보고하게 하는 이 특별 입국 절차를 하고 항공 편수가 줄어들면서 2월 4일에 그 조치 난 다음부터 지금 이제 최근에 15일 날 들어온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4,000명이에요. 아직도 4,000명이에요. 4,000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쭉 추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 중국과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모든 노선을 중단했어요. 그것도 더 중단 기간을 늘렸어. 최근에 4월까지로.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무방비인데 이미 유학생 중에서 12월부터 2월 14일까지 들어온 유학생이 중국 국적의 유학생 19,000명이에요. 중국 국적. 내가 엊그저께 중대학교 갔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국 국적,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교육부가 지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뭐 14일 동안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온적인 거거든요. 사실상.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모든 조치가 전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중국에서 체류하다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전염원을 차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하정원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조치를 해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자꾸 우리 의료기술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 병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중증 환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우리나라 의료진 숫자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도 꼭 마스크하고 꼭 악수하지 말고 나는 그래서 악수를 원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악수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접촉하지 말고 손잘 씻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고 나는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비자가 없거나 이래서 뭐 오기 어려운 그게 어려운 중국 유학생은 휴학을 권고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가 없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일단은 입학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다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요청서를 좀 제출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반중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염원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